진천 도당산에 자리 잡고 있는 길상사입니다. 이곳은 진천에서 태어나 삼국통일을 이룬 김유신 장군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사당입니다. 아니 여기 왜 사람들이 탁구를 하고 있지? 알고 보니 진지한 모습으로 품새를 선보이고 있는 이들은 충청대학의 태권도 시범단인데요. 이 품새는 김유신 장군의 정신을 담은 흑무 품새입니다. 어휴, 이렇게 높은 곳에 번쩍 날아오르네. 네, 어휴. 우리 태권도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더라고요. 와, 정말 잘하는데. 아니 여기 어떤 일이세요? 예? 아, I'm not Korean. 아, 외국분이었어요. 네, 한국사람처럼 생겼는데 영어 좀 한다고 저를 무시하는. 아니, 저기 여기 어떤 일이시냐고요? I'm not Korean. 네, 한국사람 아니에요. 그러고 보니까 여기 외국분들이신데. 아니, 네, 그렇죠. 잠깐만, 어쩐 일이세요? 화랑도 정신. 저 익스큐즈 미. 아, 그 또 신났다. 태권도 사범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Where are you from? 나는 인도. 역시 영어로 물어봤는데. 아, 인도 사람입니까? 라고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어떻게, 아, 인도 사람이시라고요? 아, 반갑게 우리말로 좀 하시네요. 네, 참 다행이었습니다. 네. 그 나라에서는 이 태권도가 얼마나 유명해요? 인도 사람 12,000 명입니다. 아,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12,000명이나 된다. 점점 퍼져가고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거네요? 네.